환상의 급식. 우리나라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16강 진출 기념 환상의 급식. 이게 다 뭐야? 잔디 구장에 축구공, 손흥민 선수, 가나 축구하는 치킨이지. 거기에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은 포도, 와인으로 유명하니까 포도주스까지. 16강 진출 기념 환상의 급식 잘 먹겠습니다. 이번 경기 때 미리 안 시켜서 치킨 못 먹었는데. 어디 잔디구장 밥을 한번. 색깔은 좀 기이하지만 밥맛은 괜찮습니다. 야, 너 축구 봤어? 축구 봤어? 뭐 일찍 잤다고? 아, 이제 포르투갈 좀 그거 꼭 봤어야 했는데. 우리 손흥민 선수랑 마지막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. 와! 진짜 대박이었다고. 야, 난 새벽 4시까지 깨서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다 돌려봤어. 손흥민 선수 감사합니다. 오, 와우. 우리 손흥민 선수의 얼굴은 접어먹을 수 없잖아. 고이 잘 챙겨두고. 진짜 너 어떻게 그 축구를 안 보고 잘 수가 있어? 지금 애들 프사 다 축구야. 네가 진짜 그 역전골 하는 순간을 봤었어야 됐는데. 너 잠 안 깼어? 그때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었는데. 나 진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그날 잠도 못 잤잖아.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인 이유가 다 있더라니까. 와, 진짜 멋졌어. 치킨, 라면, 치약도 맛있네. 야, 나도 나도 조규성 선수 너무 잘생겼지. 지금 우리 엄마랑 이모랑 사촌언니랑 조규성 선수한테 다 빠졌어. 아, 근데 이번 브라질전 완전 새벽에 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우리 선수들 안 다치고 잘 뛰어야 되는데. 엄마가 못 보게 할 것 같은데, 너무 새벽이라서. 나 초등학교 1학년 때처럼 막 저녁 8시 때 그때 자야겠다. 일찍 일어나서 보면 되겠네. 야, 그냥 뚝딱해. 야, 어디 축구공 호빵 한번 먹어볼까? 짜잔! 야, 파도빵이네, 파도빵. 야, 호빵은 파도빵이지. 누가 야채 호빵을 먹냐? 이번에 가나 선수들이 끝까지 잘 뛰어준 덕분에 우리가 16강 올라갈 수도 있었어. 짜잔! 가나 선수들도 정말 멋있었어요. 콜렛은 이렇게 이 모양대로 부숴 먹어야 제맛이지. 달콤해. 이 달달한 초콜릿처럼 우리에게 달달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감사합니다.